리카의 톤업에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4개월 전에 했던 블랙 그 도팠던 모발이라 예, 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얼룩 없이 굉장히 잘 탈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두피에 자극도 없고 예,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의 0.88 블루예요. 0.88 블루 단독으로 저희가 0.88에다가 블루에다가 산화제 3%로 해서 1:1로 해서 믹스해서 저희가 15분에서 20분 방치한 후에 한번 결과치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올렌시아 염색약은요, 약간 여러 가지 그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얘가 그냥 믹스하기에는, 여기에 바로 믹스하기에는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먼저, 일제를 먼저 믹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잘, 네. 잘 저어주시면, 네, 이렇게 일제만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나서,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세팅해서 저희 또 산화제 3%예요. 3%를 80g 네. 네, 이렇게 해서 믹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잘 혼합이 잘 돼요. 네, 이렇게 일제를 먼저 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를 믹스하시면 네, 이렇게 잘 섞여요. 이렇게. 네, 따로 안 놀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도포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올렌시아 0.88의 단독이에요. 거기에 산화제 3%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20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결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0.88 단독으로 지금 3%하고 산화제 3%하고 1:1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어요. 20분 제가 자연 방치할 건데 20분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물로 깨끗이 헹궜는데요. 크리니 샴푸로 제가 샴푸 한번 해볼게요. 한 펌프만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크리니로 깨끗하게 한번 헹굴게요. 샴푸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겠습니다. 네, 샴푸 향이 어떤 것 같아요, 고객님? 향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겠습니다. 클린 샴푸 후에 자, 지금 샤인 마스크라고 저희 있어요. 이 샤인 마스크로 마무리 할게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 펌프만 쓰셔도 굉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됐어요. 어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예, 지금 0.88로 저희가 했어요. 3% 하고 해서 20분 방치했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원장님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열풍킴 어머님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피카에 그 올렌시아라는 염색약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한번 제가 시술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고객님 모발이 그 아쿠아프레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워, 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믹스를 해서 손상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뿌염을 하실 거거든요. 뿌리 염색을 하실 건데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 올렌시아에 그러니까 주가 뭐가 되냐면 6.4예요. 6.4를 75g, 그 다음에 6.00을 25g, 그래서 100g 하고요. 6%, 산화제 6% 하고 해서 1:1로 해서 지금 뿌리만 도포를 했습니다. 자, 제가 35분 방치할 거예요. 네, 3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결과치 보여드릴게요. 흰머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6.00을 25g을 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센치카바까지 되는 거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또 우리 고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객님, 그 염색 향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땠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두피 지금 자극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예쁘게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5분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6.4하고 6.0이에요. 그러니까 6.4를 75g하고 6.00을 25g에다 산화제 6%로 해서 1:1로 해서 제가 흰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네, 흰머리가 다 커버가 됐어요. 그죠? 자, 보이시나요? 또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네,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예쁜 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흰머리가 한 10%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뿌염을 했습니다. 올렌시아 가지고 또 염색 맛집으로서 또 원장님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시피는 여러 가지 레시피 컬러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 고객님 어땠어요? 두피 자극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향도 어떠셨어요? 향도 색깔은 어떤 것 같아요? 색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좀 기존에 하셨던 컬러하고는 조금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조금 더 럭셔리해 보이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주 오세요. 네.